소고기 가라는 건데요. 근데 환자가 먹을 거라서 기름기가 전혀 없는 쪽으로만 다시 가고 있어요.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깜빡 잠이 들었었나봐. 역시 아직까지 있는 줄 몰랐어. 근데 뭐 하는 거야?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죽이에요. 내일 아침까지만 먹어요. 당신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싶지 않았는데. 안 되겠다. 당신 때문이라도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야 하려나 봐. 앞으로 3주 동안은 안 되잖아요. 당신 구라파가 있는 걸로 돼 있어서. 내가 무슨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당신 신경 쓰지 마. 방법을 찾으면 얘기해 줘요. 먹을만 할 거예요. 어때요? 맛있어. 아프니까 이런 보너스가 다 있네. 신혼 때 당신이 해준 아침 먹던 생각이 나. 주부로서는 빵점이었어요. 그런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야. 알아요. 주부가 해야 할 일이 밥을 하는 일만 있는 건 아니야. 당신한테 별로 불만 없었어. 음식을 잘하는 아줌마가 있었고 장모님이 계셨으니까. 그럼 음식을 안 했던 걸로는 열등감 느낄 필요 없겠네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 엄마! 놀았어? 있어봐, 퇴원했어. 네. 어디로 갔어? 오피스텔이요? 빈 집에 어떻게 혼자 있어? 집으로 오는 거 싫대요. 사랑하는 내 딸 유나야. 오랜만에 너에게 편지를 쓰는구나. 그동안 아빠는 병원에서 2주일을 지냈단다. 너도 아빠를 보러 왔었지? 네가 그랬어. 아빠 아예 하지 말라고. 내 딸 유나야, 5살인 네가 암이라는 병을 알 수가 없겠지? 나중에 커서 암이 어떤 병인지 알아봐라. 아빠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니까. 아빠가 암이라는 거 오늘 처음으로 너에게 얘기한다. 그래서 오래 널 지켜줄 수 없을지 몰라 편지를 쓰기로 한 거다.
그리고 너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여행도 갔었다. 아빠는 우리 유나가 어떤 소녀로 자랐으면 좋을까 생각해본단다. 아빤 우리 유나가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한 소녀로 자랐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리고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수가 없어. 아빤 유나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대로 두라고? 아이고 이 할머니 오늘 물리치료가 하시는 날이죠? 제가 모시러 올게요. 아 예, 일 없다. 광수랑 가면 되니까는 올 필요 없어요. 아 귀찮다고 안 가실지 모르니까 안 돼요. 아유 걱정 말어 글쎄. 정말 저 오지 말아요 할머니? 아 입 아파. 지민아 아빠랑 엄마 갔다 올게. 네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렇지요. 아이고. 아, 이거 또 저기.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으십니다. 안녕.